이재명 대표와 조국 교수께서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해왔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나쁜 행동을 보상하면 안 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국민이 뭘 원하는지. 정부가 성공해서 한국이 잘 살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이자 국회의원 인요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짤막한 비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거를 설명을 해야지만 현 위치에 제가 와 있는 이해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30년 전에 저희 진외조부님이 제물포 땅을 처음 밟고 그 당시 조선 땅에 오셔서 호남 지역의 선교사로 많은 교회와 학교와 또 병원을 세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윌리엄 린튼은 한국 땅에서 3.1운동을 보시고 그 3.1운동을 돕고 후에 미국에 가서 3.1운동을 알리는 일을 했고 신사참배 반대를 일제강점기 하에서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저희 부친 휴 린튼은 한국의 6.25 동란의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셨고 인천의 상륙작전 후에 인천 세관장을 맡기도 했, 전시에 맡기도 했습니다. 저희 외삼촌 제프 플라워스는 장진호 전투에서 싸우고 그 장진호 전투에서 국제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았던 그 어려운 후퇴 같이 부산으로 퇴각하고 나중에 개성과 또 여러 군데에서 한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130년 동안 좋은 일, 나쁜 일을 같이 대한민국과 같이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별로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1980년도에 의과대학을 입학을 해서 제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연세대학교가 저를 의사를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저한테 제가 받은 선물은 1991년도에 제일 젊은 부서장이 돼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자랑스러운 건 2012년 3월 21일 날 특별 귀화해서 자랑스럽게 주민등록증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빚진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이렇게 고민해 왔습니다. 첫째, 제가 과거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아주 처참하게 택시로 큰 병원에 옮겨가면서 돌아가신 걸 생각하고 그 한이 맺혀서 제가 앰뷸런스를 개발하고 대한민국 땅에서 이 119,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병원 전 처치를 처음 93년도에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여 년 동안 북한을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결핵 환자 퇴치하는데 앞장을 서서 30여 분을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대학병원에서는 큰 산업이 지금 돼가고 있는 의료관광, 외국에서 환자를 모셔와가지고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일로 어느 정도 그 빚을 제가 얻은 선물들을 조금이나마 보답했다고 생각합니다.
33년에 대학병원을 과거를 보내고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 대한민국의 변화, 통합, 희생 이란 제목 아래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았고 또 선대위원장을 이 국민의 미래당을 맡았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혁신이 특히 국회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지금 열심히 그 목적이 완성되도록 국회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최고위원회에 기회를 주시면 이 혁신을 마치고 민주당의 그 독점을 제가 차단하고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